하루하루 잠에서 깰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 A는 하루는 남자가 되었다가 또 어떤 날은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근육질의 멋진 몸매였다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A에게 첫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A의 첫사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 잠에서 깰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깨어나는 A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Everyday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에서 깬 한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은 저스틴. 저스틴은 일어나자마자 대뜸 셀카를 찍더니 자신한테 안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알람을 맞춰놓죠. 뒤이어 나오는 이 소녀는 저스틴의 여자친구인 리아넌입니다. 리아넌은 모닝똥을 갈기면서 전날 문자를 씻고 자버린 저스틴에게 폭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대답이 없죠. 하지만 자존심이 벼룩의 간보다 작은 리아넌은 계속해서 저스틴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는 아니고 자존심을 지켜내는 리아넌. 그렇게 자존심을 간신히 지켜낸 리아넌은 학생답게 학교에 등교하죠. 그리고 그 시각 저스틴도 학교에 도착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식사부터 챙기는 참된 학생 리아넌. 뒤늦게 들어온 저스틴을 발견하고는 다가가죠. He takes you totally for granted. I'll be right back. Look, I'm sorry for texting you so much. I was gonna text you sorry again. 어쩌고 저쩌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로맨틱 가이 같아 보이는 저스틴은 밝게 웃으며 리아넌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갑자기 아메리칸 스타일로 급발진하는 리아넌과 저스틴. 바로 땡땡이를 치고 놀러갑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기며 해변가 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둘은 서로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도 공유하며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방에 온통 에이미라고 도배되어 있는 나르시시즘 가득한 에이미의 방. 알고 보니 에이미는 이곳에 처음 전학 온 학생이었죠. My family just moved you from DC. 그리고 전학 온 첫날 리아넌과 우연하게 마주치게 되고 그녀와 같이 다니게 됩니다. Did I shadow you? Yeah, sure. 리아넌을 통해 다른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 에이미. Rebecca Alexandra, this is Amy. Who might be coming here? Hey, Amy. 그런데 그때 에이미는 저스틴을 만나게 되죠. Justin.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 리아넌. No. TMI로 어제 좋았던 기억들도 말해주죠. Like just out of the blue, it's amazing. Yeah, I'll take your word for it. 그런데 어제의 기억이 희미하다고 말하는 저스틴. Foggy, like I'm hungover or something. Now I have to make up work in three stupid classes by tomorrow. 그리고 짜증과 불만 섞인 말투로 징징대는 저스틴을 에이미는 참교육해 버립니다. So you had an amazing day with your gorgeous, incredible girlfriend, and to you that sucks. I'm sorry. Who is this, and what is her deal? Who are you? Why are you bitching and moaning about the only good thing in your life, Amy? 리아노는 오히려 그런 에이미의 행동이 불쾌했죠. Reed, don't forget about Steve's party on Saturday. I'm sorry. I'm just. Allergic to unappreciative dicks. That's not who he is.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리아노는 친구들에게 에이미를 부탁하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It was in your face. It's okay. I'm okay. You're very sweet. But actually, I'm not feeling great. Alexander, would you mind taking Amy for the rest of the day? Sure. Thank you. 그리고
며칠 뒤 학급 친구 스티브의 파티에 오게 된 리아논과 저스틴. 리아논은 저스틴과 같이 해변가에 가며 들었던 둘만의 노래를 틀고 저스틴을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리아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스틴은 별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춤을 추며 등장하는 한 소년. 그 이상한 춤의 힘 덕분인지 리아논은 왠지 모르게 그 소년에게 끌리게 되죠. 그 소년의 이름은 네이든. No, I'm Nathan. 자신이 스티브의 사촌이라 말하게 되죠. 그렇게 둘은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눈치 없게 등장하는 저스틴. Oh, hey, who's this? This is Nathan, Steve's cousin. Hey. 네이드는 자신을 게이라고 말하며 저스틴을 안심시킵니다. Hey. You got nothing to worry about, Galahad. But your girlfriend might. 그런 네이든의 이상한 눈빛에 겁먹고 튀어버리는 저스틴. 그리고 이후 네이든과 리아노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Tall, slim, nice shoulders. What?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I guess I'm just more of a butt guy myself. But you know, I. 그 시각 저스틴은 네이든이 스티브의 사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He's gay, right? Bro, what cousin? 그 사실도 모른 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네이든의 알람이 울리게 되고 네이든은 그곳을 떠나려 하죠. 설상가상 저스틴도 네이든을 잡으러 뛰어오고 있었죠. 네이든은 불이 나게 그곳을 도망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이 복잡하기만 한 리아논. 그런데 다음 날 뉴스에 나오는 네이든. 네이든은 어젯밤 자신이 악마의 씨였었다고 주장하죠. Boy took down his social media. 그리고 그날 리아논에게 의문의 문자 하나가 오게 됩니다. And then this morning I got a text from a random number. If you meet me in person somewhere public, I can explain. 자신을 만나 달라고 하는 한 사람. Oh my god, are you going to? No, should I? I think you have to. This is the coolest, creepies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호기심이 많은 소녀 리아논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온 것은 네이든이 아닌 한 소녀였죠. I'm sorry, do I know you? 그리고 그 소녀는 리아논에게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되죠. Where is Nathan? He's here. In a way, I mean, he's not like here here, but he also wasn't there on Friday when you met him. Or you thought. 자신이 네이든이자 메건, 에이미, 저스틴이었다고 말하죠. Right, and the day that Amy shadowed you at school, I was Amy. And the day that you went to the beach with Justin, I was Justin. 그리고 자신의 비밀들을 리아논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I'm someone who wakes up in a different body every day. Always someone my age, never too far from the last, never the same person twice. And I have absolutely no control over any of it.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당연히 믿을 리 없는 리아논.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죠. Okay. Well, thank you. This is all very good. But I think I should go. 하지만 소녀는 저스틴과 해변에 갔던 그날 둘만 아는 비밀들을 리아논에게 말하게 되죠. The fortune that we both got. You told me about the day that your dad got laid off. You told me about the French restaurant. Okay, stop. 믿고 싶진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리아논은 그 소녀의 등장으로 멘탈이 바사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리아논은 저스틴을 만나 어제 만났던 소녀인 메건에 대해 물어보게 되죠. Study? Who's Megan? I don't know any Megan. 당연히 저스틴은 메건에 대해 모르는 상태였죠. 그리고 리아논에게 다시 도착한 문자. 리아논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러
문자 속 아이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메건. 그는 자신의 이름을 A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A는 리아넌에게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말해주게 되죠. So like when you're somebody, are you them or still you? I'm me, you know, my consciousness, my memories. But then I can also access their history and their memories. But not all at once. I've posted pictures any days that I could. People have been and the things that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복잡한 리아나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뜨게 되죠. Other people or the internet. I could, but I'm not. Wait. A는 용기 내어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지만 리아넌에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죠. Okay. Bye, A. Bye. 그런데 그날 이후 리아넌은 계속해서 A가 신경 쓰이고 생각나게 되죠. 그리고 왠지 자신의 곁에 있을 것만 같은 A를 의식하게 되고 끝내 학교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A를 찾게 됩니다. Hey. How did he know it was me? 겁나 티나게 쳐다봤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알아봤냐고 하는 A. Seriously, why are you doing this? 그렇게 A와 리아넌은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A는 자신의 진심을 리아넌에게 전하게 됩니다. Not everyone's body aligns with their mind, but I'm not asking you to give Vic a chance, Rhiannon. I'm asking you to give me a chance. 그런 A의 진심을 알게 된 리아넌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와 인스타 DM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도 갖게 됩니다. Hey, I hope we still have some time to do stuff. I basically had to steal my sister's car. You're easy to find, at least you're like the only person here my age. Do I know you? Oh my god, I'm so sorry. I mistook you for someone else. I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It's not a Tinder thing. I'm kidding. It's me. Oh my god, that was not funny. 이제 장난도 치는 사이가 돼버린 A와 리아넌. No, I didn't check. 둘은 그날 더욱더 가까워졌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Where's my reward? 그런데 얘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었...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음날 A는 리아넌의 몸으로 변해 있었죠.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는 A. I will be cool about this. Be cool. Sorry. 다 봤으면서 안 본 척하는 짜잔. 리아넌이 된 A는 행복 게이지 만땅으로 학교에 등교하죠. 그런데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만나게 된 저스틴. 만나자마자 입술 박치기를 시도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A 남자니까. 개새끼야! So, do you want to get out of here and go back to my place? Maybe not today. I like leaving with you if you're going to give me a special day. If you're going to give me a day of fooling around in your gross room watching you play. A는 리아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스틴에게 팩트 폭격을 갈겨버리고 이 상황을 회피해 버리죠.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조심히 소중하게 그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로맨틱하게 리아넌에게 편지도 남겨두죠. And in all of my years I've never woken up in the body of someone I care so much about. It was the best and most terrifying day of my life.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난 리아넌은 A의 편지를 읽게 되고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죠. Yours, A. 그리고 이후 저스틴을 만난 리아넌은 저스틴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별하자마자 A에게 바로 연락하는 리아넌. Where are you today? I want to see you. 그날 A는 몸짱에 얼짱으로 변해 있었죠. Your hand feels different. Yours feels the same. 그리고 둘은 산장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계획하죠. So,
산장에 도착한 그들은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들. A는 생애 처음으로 로맨틱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자정이 다들 시기 A는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A는 자정이 되면 몸의 주인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오겠다고 전하며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리아노는 A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A. 엎친 데 덮친 격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리아노는 산장에 고립되게 되죠. 리아노는 엄마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끝내 A는 연락이 되지 않았죠.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 A. 그리고 불안에 휩싸이는 리아노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의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A. A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A와 리아는 그들은 과연 끝까지 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A와 리아는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린 영화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영화 에브리데이는 외국판 뷰티 인사이드로 유명해진 영화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맥락은 같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은 영화죠. 뷰티 인사이드는 날마다 자신의 얼굴이 바뀌는 경우였다면 에브리데이의 A는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몸으로 깨어나는 경우였죠. 즉 뷰티 인사이드의 우진은 본인의 실체가 있으면서 외모가 변하는 것이었다면 A는 실체가 없이 영혼만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A는 뷰티 인사이드의 우진과 다르게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죠. 늘 외롭고 혼자 견뎌내야 했으며 가족도 친구도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A는 리아논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리아논에게 사람은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니까 떠나줄게 라는 개소리가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에브리데이 꼭 풀버전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리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